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이달 말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막이 됩니다. 관련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1일부터입니다.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되고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서울 모터쇼였죠. 근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이유는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이 대세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모터쇼를 할 때 자동차의 뭐 성능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런 신기술이 결합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부분 부분이 포커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도 이 부분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테슬라가 국내 첫 모빌리티 쇼에 참가를 합니다. 테슬라는 별도의 전시 부스를 마련해서 모델 3 등을 전시할 예정이고요. 행사에 대한 전체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UA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우주산업융합원은 UAM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소개를 하고요. 또 다수의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관심주로는 그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인데요. 광통신기기와 광소자 측정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이용해서 뭐 온도라든지 압력 이런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항공 우주라든지 뭐 자율주행 굉장히 다양한 기술에 쓰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중소형주지 하지만 외형 성장도 눈에 띕니다. 광섬유 관성 센서 매출 비중이 2021년 26%에서 작년에 50%까지 크게 확대가 됐고요. 올해 우주항공과 로봇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성 센서 같은 경우 무인 자율주행처럼 그 정밀한 제어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요. 또 측정이라든지 뭐 제어에 필요한 전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또 4차 산업향 매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눌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어제와 오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 또 위에서 한번 자르고 밑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눌림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2,850원 이하입니다. 2,850원 이하 조금 기다리셨다가 눌림 있을 때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4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한 2,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M과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파이버 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아까 게임주에 대한 상황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판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일 중국에서 이제 3월달 판호가 이제 27개가 이제 신규로 발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업체가 5군데에서 이제 판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케이드, 그다음에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그다음에 더블 시스터즈의 뭐 쿠키런, 그다음에 넷마블의 7개의 대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개 정도가 받았는데요. 작년 말에 7개 받은 거 이후에 지금 연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판호가 취득이 됐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중국 정부에서 뭐 게임 산업을 기도한 계속 규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판호가 열리는 거에 대한 계속 이제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넥슨과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에 열릴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게임 컨퍼런스인 GDC 2023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과잉 관련된 여러 가지 컨퍼런스, 그다음에 22일부터 24일까지는 뭐 GDC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게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올해 계속 이제 게임들이 신규로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작 게임이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해당 게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기존 국내 게임이 PC나 모바일 중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이제 콘솔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게임을 만드는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게임즈 중에서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넥슨 게임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판호가 오픈이 되면서 지금 16% 정도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흥행했었던 히트2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판호가 열린 게 이제 블루 아케이드라는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뭐 지금 2021년도 2월 달에 일본에서 출시한 이후에 지금 237개국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에서는 뭐 높은 관심으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었던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중국 관련돼서도 지금 최근에 이런 서브컬처 게임이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비중 상황입니다. 이번에 판호가 27개가 열렸는데 그중에 8개가 서브컬처 게임이다 할 만큼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크다라는 건 블루 아케이드에 대한 중국 내 매출도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 올해 이제 신작 게임으로 뭐 3D 슈팅 게임인 베일리 엑스퍼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뭐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뭐 파이널 테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테스트 이후에 뭐 평가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틀 연속 외국인이 22만 주, 그다음 기관이 한 4만 4천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좀 있었고요. 뭐 매수 가격은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조금 조정을 보인 뭐 14,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은 12,000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즈 중에서 넥슨 게임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